남은 거 원래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준 거죠? 안 주려고 신축 하나 아니, 빼줬죠. 천호동 괜찮아. 아, 가까워. 알았어, 신축. 언니, 신축 원하신다면 저희가 또 신축으로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아니, 저 지금 외관업부터 이미 합격인데요, 지금. 자, 말씀드릴게요. 올해 5월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완전 신축이죠. 와. 너무 좋죠. 아닌데? 이거 좋은데? 바로 이 집입니다. 어, 이거 뜯지도 않았어. 아이.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지금? 아니, 쌤뱅이야. 이사 들어오고 나서 뜯으면 됩니다, 저. 와. 신축에 맞. 와, 깨끗하네. 먼저 눈을 좀 감아 보세요. 아, 감아. 네. 아, 봐요. 자, 눈을 뜨실게요. 하나, 둘, 셋. 언니, 엘터 뷰. 어, 뷰 좋네. 뷰. 아, 제가 왜 이렇게 고추. 바로 보여, 바로 보여. 어, 완전 시티뷰 되고요. 여기 저 일단 여기 작지만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완전 에어컨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 전용기관까지 다 있으니까. 아이고 냉장고. 이거는 지금 딱 제가 쓰는 냉장고 사이즈여서 불편한 거 없을 것 같아요. 따라라따. 우와! 뭐야, 방이야? 화장실이야? 아, 여기 좀 낫네. 여기 좀 낫다. 아, 여기 낫다. 너무 좋죠. 아, 좀 낫다. 너무 좋죠. 샤워 부스까지 있고. 마음이 좀 시원하다, 벌써. 귀엽다. 여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깨끗해. 와, 곰팡이 하나도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여기 이제 뭐냐면 이제 두피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충분히 아, 조금 낮아서. 바로 그냥 여기 써버리는. 네. 두피 마사지 따로 가려면 그 10만원, 2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쵸. 여기서 바로 두피 마사지 아. 가능하고. 좋아요. 되게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뭐야? 아, 소재가 있네요, 그죠? 책을 안 읽는데 소재가 필요할까요? 아니, 술빵, 술빵이죠, 술빵. 아, 술 같은 건 넣어놓으면 돼요. 아, 술빵이요? 요거, 여기 장. 여기, 옷장. 옷장. 예. 네. 옷장이 단가요? 버려야 진짜 언니, 저도 나름 이제 혼자 산다고 옷을 많이 줄였거든요? 예. 네. 또 비워야 되나요?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어, 해결해 줄게.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왠지 안방일 것 같아. 짜잔. 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저기 이제 여기가 또 여기? 예. 따라란.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 왜 왜? 아니, 아니 잠시만. 생각의 방이에요? 이게 뭔가 다를 수가 있어. 생각의 방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그거 아니에요? 그 요새 네컷 찍는 네컷 찍는 거 사진. 야, 필요한 옷만 해. 아니, 요 정도면은 딱 그냥 제 골프. 미안, 근데 뭔 좀 밀어 줘. 뭔 좀 줘. 아, 그냥. 아니, 문 닫고 들어오는데 맞아, 여기. 기량아, 어. 네가 신축을 원한다면 어. 그 전에 쓰도 있던 그 물건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어. 네, 여기 침대는 들어옵니다. 침대가 좀 큰 사이즈였어요? 저는 퀸이죠. 아, 그럼 제가 한번 정확하게 좀 재드릴게요. 퀸이 1,500이니까 이게 1,549거든요. 뭐야? 꽉 찼어. 아, 침대가 쓰는 방인 거예요? 아, 침대가 그랬는데. 아, 이게 침대가 쓰는 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바로 침대 위로 올라오면 돼. 문 열고 그냥 점프하면 돼요? 점프하면 돼. 네. 최고지 뭐. 바로 숙면. 네. 아니, 근데 침대가 들어왔을 때 야, 문제가. 어차피 이... 혼자 사는데 싱글로 바꿔. 그래, 싱글로 바꿔도 되고. 그러면 이제 800이면 되니까 여기 쑥 들어가요. 자, 이 집의 가격은요. 예. 아무래도 신축이기 때문에 입주잖아요, 이제. 조금 있나요? 예. 월세? 120? 신축이야. 110만 원. 110? 관리비는? 관리비는 이제 10만 원. 그러면 120. 신축 원하셨잖아요. 그쵸. 신축이니까 당연한 건데. 고민해보세요.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신축이잖아. 근데 요즘 신축이 다 작게 나온대요.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래. 제가 오늘 또 한 번 이 현실의 벽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그리고 다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대출 받으면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